진동이 기념샷. 하나, 둘, 셋. 아이고, 진동이 예쁘다. 진동아, 초밥을 먹으러 왔어, 초밥. 아, 진동아. 메롱. 생선 초밥부터 캘리포니아 롤까지 다채로운 초밥의 세계가 한상에 펼쳐집니다. 평소에 우리 강아지들이랑 우리 반려견들이랑 함께 가서 이렇게 밥 먹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초밥 전문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겹치지 않게끔 애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신선한 생선은 기본, 최고의 재료를 엄선해 쓴다는 셰프의 전문 분야는 캘리포니아 롤. 미국에서 상을 엄청 받았어. 그래서 딱 보시면 뭔가 미국해. 아메리카네. 아, 그리고 새우 보세요. 와. 아, 이게 새우만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자체가 새우 초밥이네. 밑에 밥이 있어요. 와. 아, 쫙쫙 쏟는다, 쏟아. 알았어, 진동아. 아니야. 진동이 못된 짓, 내려가야지. 그렇지, 착하다. 작게 입을 벌려도 한 입에 쏙. 연인들이 선호하는 외식 메뉴랍니다. 그리고 이거 캘리포니아 롤. 아보카도가 들어간. 요즘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진동아, 다음에는 엄마랑 올게. 이런 거 딱 한 입 크기 이런 거 딱 들어. 저는 한 두세 개 입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롤 전수. 와. 캘리포니아 롤 전문점. 여기는 스시집이지만 캘리포니아 롤 전문점. 안 돼. 흘린 거. 소리부터 맛있게 바삭하게 튀겨낸 왕새우 튀김과 우동의 만남은 예술입니다. 지금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와, 왕왕합니다. 와, 자,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거는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딱 적셔진, 짭짤하게 적셔진 이 옷. 하하, 내려가. 이렇게 해서 세트로 나옵니다. 세트. 우동. 지금 쌀쌀하게 지금 바람 쌀쌀 불고 있는데 우동 한 그릇 최고 아닙니까? 댕글댕글. 오동통통. 요거거든. 전혀 걸림없는 요 탄성과 요 보드라움. 오! 진동. 예, 오늘은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스시집. 정말 고품질, 고품격. 정말 냉동제품 아닌 조미료 하나 안 들어간 이런 스시집. 정말 스시인데 아메리칸 스타일의 스시를 즐기고 싶다면 여기 안덕에 있는 초밥집을 찾아보세요. 나는 오늘 진동이와 함께 초밥 데이트!